바닥 어느 쪽이야? 이쪽. 이쪽이지? 그러면 붓으로 이쪽이니까 이렇게 밀면 돼. 대신에 힘차게 해야 돼, 얘들아. 응. 그래야지 파도가 힘차게 몰아치는 것이 보여. 응. 슉, 슉,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위쪽을 해. 내가 아래쪽을 해. 어느 쪽을 하라고? 아빠가 위쪽 하면 어. 내가 아래쪽을 할게.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럼요. 저렇게 큰 거, 큰 데다가. 머리 굽혀서. 힘들지, 예술아? 응.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거야. 정말, 와, 어마어마한. 어, 아빠. 어? 여기 자국 났어. 발바닥 자국? 응. 괜찮아, 예솔아. 응. 우리가 해변에 가서 상상을 하는 거야. 어. 해변에 가서 여기가 백사장이잖아. 어. 그 백사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 밟아서 다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밟아. 아. 그렇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굳이 그걸 다 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백사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너도 밟아봐. 누가 더 많이 밟나 해보자. 그래. 참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멋진데, 현진 씨. 약간 놀이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아이한테 미술을 가르쳐 줄 때 이게 공부가 아닌 놀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많은 요소를 물어봐주고 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대답을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도 많이 했고. 맞아.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발에 뻗고 있는 걸로 그릴 거야. 응. 뭐예요? 야. 아. 야. 응? 야, 근데 몸이 너 할머니야? 몸이 뚱뚱한데 아, 할머니였어? 어. 여기 디테일이 있어. 일단 지금 몸은 색칠하고 있는 거 같아. 서핑. 그지. 리조트는 알아. 77 사이즈야. 77 사이즈. 저런 모습에 갑자기요. 이미지로 저렇게 뚱뚱. 할머니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솔아 일로 와봐. 이거 뭐 묻은 거 같았어. 어? 뭐 묻은 거 같아. 더위로 발랐어. 야 너 볼터 제대로 했다. 절대 저런 장난은 엄마들은 하지 않아. 아빠들이 하는 장난이야. 엄마들은 절대 어디에다가. 검정색도 마른 다음에 해야지. 응. 벌써 이 얼굴 표정만 봐도 아, 너무 행복한 게 보여진다. 그럼요. 내 마음이 그림에도 그림 보여져. 그럼요. 아, 개다. 그래, 잘 그렸다. 잘했다. 자. 완성! 와! 진짜 작품인데. 그러게.